안녕하십니까, 제퍼입니다. 지금 최고 기다렸던 이 GV80의 쿠페 모델을 제가 이제 받아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, 승기에 제가 또 질문을 해달라고 많이 올려놨어요.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올린 거 대답을 해드리자면은, 잘생겼어요. 잘생겼어. 감사합니다. 어? 아, 나 GV80 쿠페가 나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? 내가 왜? 일단 제가 페이스리프트 전 GV80을 지금 거의 이제 뭐 3년 가까이 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차에 대한 리뷰가 정확하지 않을까 지금 자신이 있어요. 또 GV80이라는 차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에서 좀 뭔가 럭셔리 또는 프리미엄 요런 차로 해서 딱 나왔어요. 그런데 막상 타고보니 펠리세이드처럼 GV80을 사는 사람들은 좀 살짝 아빠 취급을 받는, 누구나 가족용으로 샀을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. 막상 판매량을 보잖아요. 그럼 일단 남자가 거의 70% 이상으로 많이 사고요. 몇 살이 많이 사는 줄 알아요? 40대, 50대가 압도적이에요. 네, 저 같은 30대도 많이 껴있는데 결국 20대는요 한 2%밖에 안 사나? 젊은 영한 느낌보다는 누구나 고급스러운 패밀리카 느낌으로 많이 산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타파하고자 이제 영한 느낌의 요 GV80 쿠페가 나오게 된 거예요. 일단은 이 차가 이제 1억이 넘습니다. GV80 쿠페가. 그래서 1억에 대한 가치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, 일단은 제가 이 영상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그럼 말씀드릴 거고, 그냥 돈으로만 얘기를 해볼게요. 시기가 잘못됐다. 나온 출시 시기가. 왜냐면 우리 최근에 지금 네. 우리 할인 때문에 전시 시장 대신 가는 남자 찍고 있잖아요. 지금 연말에 독삼사가 다 할인을 때리고 있어요. GLE 쿠페 새로 나온 거 벌써 거의 한 돈 천만 원 할인하죠. 그럼 1억 2천 대 살 수 있단 말이에요. Q8도 할인하고 뭐하고 하면 이것도 1억 2천. 그리고 우리 저번에 BMW X6 어때요? 물량 남았다 그랬죠? 재고. 그거 할인하면 얼마나 그랬어요? 1억 2천 대. 아,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요 시승차 쿠페 모델이요. 그 48V 일렉트릭 있죠. 그거 하나 빠지고, 그 다음에 스피커 옵션? 그거 하나 빠지고 나서 하면 거의 1억 1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. 그 할인을 하는 독삼사 라이벌들 있잖아요. 너무 고민될 것 같아. 가격 차이가 거의 한 1, 2천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. 그러니까 고민되게 만들고요. 차라리 그 차들이 할인이 없었을 때 이게 나왔더라면은 고민 없어. 고민 없죠. 너무나 다른 차들이 폭풍 할인할 때 이게 나와버렸다. 그러니까 갈등하겠어요? 저 같아도 해요. 돈 좀 더 주면 독삼사로 갈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이 GV80의 고질병 아시죠? 연비가 솔직히 안 좋은 편이잖아요. 3500cc다 보니까. 우리가 타는 2500cc도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얘는 탄 지 얼마 안 돼서 현재 3.8 뭐 이 정도가 찍히고 있는데, 사실 3.5 같은 경우도 평균 연비가 한 6 정도는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연비를 좋게 하고 싶으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그 옵션을 넣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만 연비에 좀 향상이 있고 마력도 415마력까지 올라가고 하니까. 근데 그게 현재 요 상태에서 500만원이 좀 넘는 돈을 더 내야 돼요. 근데 무조건 그거는 필수인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제 풀옵션으로 가게 되면 1억 1000만원이 이제 넘게 되는 돈이 지출이 되는 거죠. 근데 사실 이 차 타면서 그 옵션은 난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보다도 연비가 향상이 되고 출력도 향상이 되니까. 전에 GV80과 비교하면은 시트가 뭐 바뀐 건가? 아무튼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들고, 이게 GV80 쿠페는 서스펜션 세팅을 좀 다르게 했다 그래요. 그래서 이게 바닥에 놓으면 살짝 익는 느낌이어서, 어떤 느낌이냐면은 BMW 살 때 특히 X5 같은 거 비교해보면 일반 모델하고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이런 차이 정도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차가 많이 단단해졌어요. 일단 장점으로 치자면은 이 멋진 핸들 있죠? 좀 많이 멋있어지지 않았나요? 요 핸들이 이게 두꺼우면서 묵직해졌어요.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가 없어요. 전지턱 너무 씁니다. 뭐가 없어요? 에어 서스펜션이 없단 말이야. 이 라이벌 차들은 에어 서스펜션이 다 들어가 있어. 얘는 없어요. 만약에 나는 이 정도 가격대인데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다, 그렇다면 전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.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1억의 값어치는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에 인포테인먼트 요 화면 있잖아요. 요게 확 내려가면서 시야가 엄청 커졌어요. 그러니까 좀 보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광활하게 좋고요.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, 일단 우리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손이 내가 팔이 긴 편이든 불구하고 되게 멀었단 말이에요. 이제는 좀 이게 많이 가까워졌어요. 그러니까 좀 터치를 하기 편하게끔. 부러운 거 있다. 뭐? 이 화면. 와, 이게 하나의 화면 같잖아, 이어져서. 맞아. 여기에도 내비게이션 나오고 있고, 여기에도 내비게이션이 똑같이 나오고 있고, 여기 이제 속도 게이지가 나오면서 이게 분리된 느낌이 아닌 요 하나의 느낌이 딱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굉장히 좀 잘 해놨어요. 그러니까 독삼사 라이벌들 있잖아요, 쿠페형 차량들. 그런 거랑 일단 디자인 비용 일단 내려서 해드릴 건데, 실내에서 옵션 편의성 이런 부분은 GV80 쿠페가 1등이다. 그리고 어쨌든 다른 차가 할인을 하고 얘는 안 해도 가격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차가 라이벌들 중에 최고입니다. 자, 이제 내려서 또 외관이라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들 또 살펴보러 가시죠.
자, GV80 쿠페 이 하차감 어때요? 젊은 느낌 난다 확실히. 원래 GV80이 예전에는 누군가의 아빠가 내리겠구나, 엄마가 내리겠구나, 아니면 패밀리카에 누군가 내리겠구나 하는데 얘는 이제는 뭔가 젊은 청년이 내릴 것 같지 않아요? 그리고 우리 제네시스가 이게 살짝 이미지를 잘 만든 게 찐 부자들이 요즘 타는 차라고 많이들 하잖아요. 독삼사보다도 게다가 이게 쿠페의 젊은 느낌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랑 어울린다. 나도 어울리는 것 같은데? 아 그래? 뭐 맨날 볼 때마다 지랑도 다 어울려. 차가 왜 이렇게 다 좋아? 다 좋아. 요즘 차 다 좋아. 얘가 진짜 요 측면 쿠페 라인 있죠? 요쪽 라인만큼은 제가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. 1등 X6. 이거는 진짜 뭐 걔가 제일 섹시해. 그리고 저는 얘를 2등 주고 싶어요. 진짜 좀 괜찮아요 측면 라인. 왜냐면 그 다음 3등으로 뽑을 거는 뭐 이제 GLE 쿠페나 카이엔 쿠페 요 정도인데, 보자니 걔네는 이제 살짝 좀 애매해요. 뚱뚱한 느낌도 나고 QA까지 이제 비등기등하다. 그래서 저는 2등을 주고 싶은데, 이 라인이 특징을 뽑아내면서 날렵하면서 이 섹시한 느낌 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디자인은 X6 비비겠는데 아주. 뭐 어쨌든 요거는 제 생각이고요. 특히 여기에 이 쿠페 라인에 여기에 살짝 리어 스포일러 같이 형상을 내도록 여기에 이렇게 느낌을 내놨어요. 이쪽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더 눈에 띄게 이뻐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디자인이 바뀐 건 다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, 일단 여기 그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. 이쪽이 좀 이중 그릴로 해가지고 뭔가 이쪽이 좀 더 입체적이게, 요 안에 그릴이 있고 요 앞에 크롬으로 좀 더 덧댄 느낌? 요게 있는데요. 요거는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변한 게 여기 밑에 범퍼 부분이에요. 원래 밋밋하게 이 같은 색깔로 덮여있던 것들이 BMW나 벤츠의 M패키지 라인처럼, 또 AMG 라인처럼 이런 데 배기구나 이런 데 밑에 그릴 형상을 완전히 눈에 띄게 해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GV80 쿠페 느낌보다는 GV80 스포츠, 그런 식으로 좀 스포티하게 다 디자인을 해놨어요. 우리가 갖고 있는 GV80 되게 뚱뚱한 느낌이 났거든요. 얘는 근데 좀 다이어트를 해서 날렵하고 와이드해 보이는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. 뭐 라이트랑 이런 건 뭐 이렇게 딱히 뭐 변한 거는 없고요. 어때? 힐 디자인 바뀌었죠? 나도 22인치.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 다 돼서 나왔잖아요. 저는 항상 순차감 때문에 20인치에도 상관이 없다고 했거든요. 근데 이 디자인으로 나와준다면 저라도 22인치 고를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120만원짜리 옵션이에요. 근데 포피 브레이크까지 들어가고, 우리는 1P거든요. 1인용. 그런데 이게 또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다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가 됐어요. 우리 건 스티로폼 들어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쿠페의 이 22인치는 진리다. 이 라인을 여기 이렇게 블랙 처리한 것 같이 여기도 블랙으로 넣어줬으면 좀 더 이뻤을 것 같거든요. 가장 아쉬운 거는 이 후미램프가 좀 안 어울린다. 여기 이 라인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. 이렇게 이게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. 여기는 이제 와이퍼가 빠지고 없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지. 그러다 보니까 위에 리어 스포일러도 훨씬 더 이쪽이 잘 보이고, 그리고 얘가 좀 간지예요. 그리고 뒤에 토끼기 두 개. 이게 원래 고성능 차에만 달리는 거거든요. 이렇게 뒷모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스포티해 보이고, 저는 이 리어 램프만 좀 바꿔줬으면 진짜 극찬을 받았을 디자인 같거든요. 질문에 뭐 트렁크 크기 뭐 좀 알려달라, 비교해달라 하셨는데 열어볼게요. 쿠페라고 해서 이제 트렁크 크기가 더 작아지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, 일단은 뭐 자체적으로 여기 루프라인이 낮아졌기 때문에 높이 짐을 쌓을 수 없는 거. 그리고 여기 들어있어요. 이거 덮개. 요게 쿠페형 차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. 요걸 뺄 수도 있고, 느낌 되게 좋아. 정말 쓸데없는데 좋지.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덮었다 뺐다 할 수 있어서 아예 트렁크랑 분리를 해놓을 수 있게. 밑에 공간은 살짝 이 정도 있네요. 거들면 더 있다. 여러분들 여기다 물건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내가 이 차를 다시 파는 그 순간까지도 몰라. 여기다 물건을 잘못 넣으면은. 또 트렁크 공간은 뭐 크게 변하진 않았다. 1억 넘는 차인데 에어 서스펜션 있었으면은 이게 차고 올리고 내리는 버튼 있잖아요. 우리 고급 SUV에 다 있는 거. 그게 있었을 법은 딱 좋았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냥 2열하고 3열 눕히고 올리고 뭐 요 버튼밖에 없네요. 요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. 쿠페 디자인 셀렉션 2 옵션이 들어간 거예요. 요거만 옵션 가격이 지금 150만원인데 요 옵션을 넣어야만, 이게 보이세요? 카본 형상으로 되어있죠, 카본. 요걸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한번 확인해보니까 이게 리얼 카본인데요. 저는 기본으로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맞춰서 넣으면 될 것 같지만 무조건 쿠페 디자인 2를 넣어야 된다. 요 리얼 카본 같은 경우는 쿠페 디자인 셀렉션 2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, 이거 말고 하나 더 고를 수가 있어요. 블랙 뉴 스페이퍼 리어 루드 내장재. 요거 요게 더 이쁘지 않아요? 뭔가 깔끔하고. 만약에 쿠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을 안 하면 그냥 요렇게 스핀 패턴? 네, 사실 요거는 뭐 크게 상관없겠다. 다 비슷비슷해서. 송피디 요게 14.9인치야 이쪽만. 여기 12.3인치에 근데 이 화면이 하나가 된 듯하게 여기 그림을 이어놨잖아요. 제가 멋있는 거 하나 보여줄까요? 이번 GV80 구상 위에 엔터테인먼트가 생겼어요. 딱 누르잖아요. 이게 뭐야? 넷플릭스, 유튜브, 웨이브, TV는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네, 반응이 막 빠르거나 이러지 않고 살짝 좀 느린 감은 있는데, 어쨌든 따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온다는 점. 근데 광고 좀 봐주고 이래야 이 유튜버도 돈을 버니까.
소고집 이상하다네. 뭐 집들이 할 거야 말 거야. 괜찮지? 이게 너무 좋지. 좀 다른 게 만약에 2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출발을 뒤로 놓게 되면 이게 딱 꺼져요.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중지됐습니다.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볼 수가 없고 이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. 방금 전에 내가 이렇게 누르는 이 각을 봐서 알겠지만 나 우리 것처럼 이렇게 많이 엎드렸어요? 그러니까 요가 많이 가까워지고 낮아졌잖아요. 요런 디자인을 바꾸는 거. 기존 오너들이 가장 불만으로 삼았던 거를 개선하는 점이 전 되게 좋아 보이고 밑에 부분이 뭔가 심플하고 현대적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호불호가 갈려요. 예전에 그 럭셔리함이 사라졌다. 요즘 나오는 현대차 같이 바뀌었다. 근데 저도 그거는 인정해요. 제네시스만큼 뭔가 좀 다르게 변하기를 원했거든요. 하나의 독립된 메이커로서 누가 타도 이 차를 타면 아 현대구나, 아 뭐 산타파이 탔나, 뭐 현대에 나온 어느 차를 타거나 다 요즘 이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아 근데 요거 독가스 아니에요. 방향제. 이제 우리 이런 데 방향제 안 달아도 돼. 그 플래그십 세단에나 있는 기능이었거든요. 요거 바로 여기 열잖아요. 열면은 요 위에 부분에 쪽에 뭐 이렇게 방향제를 교체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 요거 좀 이건 내가 실제 오너가 돼서 교체를 해봐야겠다. 이쪽에다 방향제를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아 좀 잘 보이게 좀 해놔주지. 근데 여러분들 이쪽에 방향제를 교체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. 요거는 굉장히 좀 잘 해놨습니다. 라이벌 차들에 대해서 실내 편의성 물어봤잖아요. 뭐 국산차는 말해 뭐예요? 옵션 다 있어요. 이거 없는 거 찾는 게 더 빨라요. 뭐 통풍 시트, 열선 시트라든지 이쪽에 무선 충전하는데 이런 데도 다 있고요. 이쪽에 UVC 이거 살균되는 거 아시죠? 이제 이런 것도 다 있고. 그런데 이제 쿠페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이 너무 올라갔잖아요. 8,200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깡통 가격이 우리가 산 GV80보다 비싸요. 근데 요거는 일단은 사륜 구동이 기본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. 거기에다가 이 LSD라고 알죠? 좌우 롤링 잡아주고 앞뒤 바퀴 구동축 다 분배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따 뒷좌석 한 또 한번 타볼 건데 멀미가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 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도 아유 8천만 원 시작? 아유 포르쉐처럼 됐는데 이거? 이 부분은 페이스리프트 됩니다. 좀 칼럼식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, 이쪽에. 네, 칼럼식으로 안 나오고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. 요거를 좀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로 놓는 건가? 난 이거 괜찮은데, 근데. 아, 괜찮아? 근데 요건 이제 디자인이 훨씬 더 좀 뭔가 크리스탈 같이 바뀌었잖아요. BMW 같이. 요 부분은 오히려 좀 고급스럽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다음엔 요걸로 나올 것 같아요, 칼럼식으로. 이제 무조건 바뀌는 추세니까. 그거 개발해놨잖아요. 개발해놨으면 써야지. 가성비적인 측면에서. 싹 열었을 때 일단은 가장 좀 이제 칭찬해줄 부분은 뒷좌석 들어가는 이 공간 있죠. 이 공간이 경쟁차들에 비해서 가장 편안하게 잘 돼 있어요. 탁 털고 타면 타기가 편하다. X6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진짜 타기 불편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옵션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넣는 파퓰러 패키지가 있거든요. 이게 640만 원인가 정도 하는데 거기에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. 그거를 하면은 아 요건 내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. 경쟁차 중에 요쪽에 의자 조절 있죠. 전동으로다가 다른 차들 의자 살짝 뒤로 가도 요 정도거든요. 요 정도. 얘는 눕혀지는 것도 제일 많이 눕혀져. 이렇게. 그래서 요 차를 패밀리카로 쓰고 싶은 분들 이 의자 조절하는 거 이 옵션은 필수고요.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쿠페다 보니까 이런 데 좀 답답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. 일단 제가 키가 거의 185 정도 돼요. 일단 누웠을 때 머리 부분 여기 있어요? 남는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트 높이를 좀 많이 요번에 올린 것 같더라고요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해서 2열에서 이 개방감이요 생각보다 좋다. 그냥 일반 GV80 우리가 타던 것보다 훨씬 좋죠. 뒷좌석 편의성 1등, 이런 개방감 다 1등이다. 그리고 이쪽에 후석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옵션을 넣으면 300만 원이거든요. 여기 TV가 달려요. 좌우로 독립되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유튜브랑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고 넷플릭스랑. 아, 2열 컴포트 요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일단 뒷좌석에 벨이가 달려요. 이거 진짜 플래그십에나 들어가는 기능이잖아요. 내 차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. 질문에 도시락을 보여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. 아, 도시락 보여달라고? 네. 배고프세요? 알겠습니다. 자, 도시락이 2040년도 발전된 인절미 도시락이다. 2040년? 크롬라인 하나 들어가고 했다고 이쪽이 좀 더 고급져 보이고 바로 여기에 컵홀더를 꽂게 돼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팔걸이한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.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수갑이 튀어서 여기까지 튀어나왔을 때 팔걸이가 좀 편하거든요. 핸드폰 C타입 같은 거 꽂을 수 있게 돼 있었으면 뒷좌석 사람도 되게 편의성에서 좋았을 법했는데 어쨌든 여기도 좀 발전돼 있으니까 수납 공간이 있지만 뭐 꽂는 게 없잖아요. 그래도 뭐 지금 우리 거보다 훨씬 낫다. 2열 컴포트 패키지 넣으면 이쪽에도 이제 각자 독립으로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가 있고 이쪽에 220볼트 넣는 것도 있거든요. 2열 컴포트 패키지 넣으면은 저 이거 선쉐이드 있잖아요. 이거 이게 자동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어떤 옵션을 찾아도 이거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. 근데 이거 왜 안 넣어줬을까 자동을? 내 옵션을 못 찾는 건가? 그리고 원래 이런 쿠페형 SUV에는 필수 옵션이 있거든요. 바로 뒷자리석 답답함을 없애기 위한 이 썬루프예요.
그게 140만 원짜리 옵션이거든요. 근데 얘는 뒷좌석 시야를 되게 잘 만들어놔서 이게 닫아도 답답함 없지 않아요? GV80 실사용자로서 이 선루프 있어야 돼요? 없어야 돼요? 이거 고민인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가장 큰 중요한 점이 있어요. 여러분, 선루프를 왜 넣어야 되는 줄 알아요? 자, 열어볼게요. 뭐 당연히 개방감 좋죠. 그치, 자주 달라. 안 열어도 열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. 근데 가장 큰 게 뭔지 알아요? 뭐? 중고 감가가 덜 떨어져요. 아, 선루프가 있을 때? 네, 입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. 맞아, 맞아. 막상 안 써도요, 있는 걸 더 많이 찾아요. 여러분들 또 뒷좌석 승차감 통통거리지 않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봤잖아요. 그래서 제가 뒤에를 탔는데 이게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이 없기 때문에 막 부드럽게 출렁출렁 이러는 건 아닌데,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LSD가 기본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좌우 바퀴 구동기랑 이런 거를 다 잡아줘서 롤링이, 야, 이거 진짜 좋아졌다. 우리가 지금 이런 흙바닥을 타고 있거든요. 노면 되게 안 좋은데? 지금 좌우 롤링이랑 이런 걸 확실하게 다 잡아줘서, 야, 이건 진짜 개선 잘 됐어요. 또 구독자분이 드리프트 보여달라 그랬거든? 그건 못하고요. 이거는 이제 시승차라 드리프트 금지가 걸려있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는데, 어때? 지금 이거 확실히 막 잡아돌릴만 하죠? 핸들. 확 돌려서 밟아봐요. 그죠? 다르죠? 우리가 타는 GV80이랑. 이 잡아준 느낌. 이 하체 서스펜션 세팅도 다 다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. 자,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나볼게요. 자, 스포츠. 이제 배기음이 확 들려오기 시작하면서. 어떤 게요? 그다음에 딱 멈추면은, 야, 확실히 4P 브레이크가 우리가 갖고 있는 1P 브레이크 있잖아요. 그거보다 확실하게 딱 원할 때 멈춰주네. 기존 거랑 엔진이 똑같아서 380마력이라서 사실 3.5의 성능 그대로 잘 내주고 있는데, 더 과하고 저 빠른 성능을 느껴보고 싶으면 그 48V 일렉트 슈퍼차지 옵션을 넣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아직 제가 시승을 안 해봐서 어느 정도로 더 가속력이 느껴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. 역시 3.5L는 다 6기통의 표본답게 원하는 만큼 나가지고 웬만큼 밟아도 정말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게 또 스포츠 모드를 즐길 때도 즐길 수 있을 만큼, 야, 이래서 또 3.5 타던 사람은 2.5 못하겠다. 자, 이제 반자율 주행. 근데 원래 저희 거 GV80도 반자율 주행이 잘 됐거든요. 그래서 손을 놓고, 굉장히 도로가 좁네. 아, 이게 내 차가 아니니까 막 시원시원하게 못 해보는 이게 아쉽네요. 이렇게 가운데를 잘 잡아주고 이렇게 가고는 있고, 그리고 요게 이제 감압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핸들을 잡으라 그래도 이게 손만 대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한번 흔들진 않아도. 근데 여러분, 사실은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반자율 주행이 뭐 테슬라가 독보적이긴 하지만 다 잘 돼요. 이건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것도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타봤는데 1억 주고 살 만한 것 같아? 1억 주고 살 만한 거 아니야. 일단 제가 딱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이런 차인데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는 거는 아쉬워요. 그런데 이 차 자체가요,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도 상관없는 차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 아쉬울 뿐이지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. 그런데 이제 경쟁 차들은 이 차보다 지금 기본적으로 2천에서 3천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차들은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요. 그러다 보니 그 차들이 지금 할인을 하니까 지금 좀 비교가 되는 거지, 안 하게 되면 기본 한 3천 차이는 본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은 이 차도 충분히 지금은 경쟁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만약에 이 차를 뽑으실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1억 미만으로 옵션 세팅해가지고 타면 괜찮지 않을까. 저희가 이걸 사려면 저는 2.5로 해가지고요, 옵션 적당히 넣고 해서 한 9천 얼마대? 이 정도 뽑으면 딱일 것 같아요. 제가 최근에 독삼사 할인 컨텐츠 다 올렸잖아요. 거기에서 이 라이벌 차들 시승 한 번씩 일단 다 해보세요. 견적도 한번 내보고. 그래도 한 1억 2천대 얼마는 나오거든요.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시승을 해보고 그건 직접 좀 타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좀 메이크업발 따지시는 분들, 난 데니스 탈 바에는 벤츠지, 뭐 BM이지, 아우디지 이런 게 아직 남아있으신 분들은 진짜 가격 차이랑 느껴보고 한번 시승해보고 느껴보면은 딱일 것 같다. 전 또 GV80 실제 오너잖아요. 그거 오너로서 이 차를 결말을 내주자면 진짜 아쉬운 거는 연비. 총 누적 연비가 6.5 정도 찍히고 있는데 요런 점이 조금 아쉬워서, 이것 때문에 또 일렉트릭 슈퍼차저 옵션을 넣고 하면은 또 가격은 훅 올라가기는 하고,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면 또 1억이 또 넘어가고, 1억 넘는 차를 요 차를 샀을 때 또 주변에서 이 돈 시드는 건 아닌지, 이 돈 주고 이걸 왜 샀냐, 차라리 요즘 벤츠 얼마 하더라, BM 얼마 하더라 막 이런 소리 듣고 하면은 또 가슴에 상처 베기고 하면 또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종합적으로, 예, 뭐 그렇습니다. 그래도 저는 잘 만들었다, 1억 미만으로 사자 결말입니다.